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애널리스트 포트입니다. 오늘은 식음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상준 연구원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온통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가 다 줄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그 식음료 쪽에서도 이 종목별로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일단은 음식료 회사들도 이제 좀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코로나19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적게 받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뭐 유통업체랑 좀 묶어서 보면은 주가 흐름 자체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좀 그래도 경기가 좋다는 쪽에 좀 배팅이 많이 되어 있는 어떤 주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MS 상승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지금 약간 디펜시브한 종목들이 주가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음식료에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뭐 이제 하이트진로라든지 뭐 오리온 이런 게 강세였다면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농심이나 이런 업체들이 좀 방어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오리온이 최근에 조금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배경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오리온 2월 실적이 나왔는데, 거기서 조금 생각보다는 과자 수요가 좋구나 하는 점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오리온을 방어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오리온 주가가 최근에 괜찮은 이유는 역시 과자 때문인가요? 달달한 거? 이게 이제 왜 수요가 올라왔을까? 네. 사실 저희도 과자가 이제 기호 식품이니까 이게 과연 사재기의 영역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이제 지금 소비자들은 어쨌든 외부 활동을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간식에 대한 소비 자체도 좀 내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일례로 좀 쉽게 얘기를 한다면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디저트를 즐긴다거나 좀 고가의 그런 이제 간식들을 외부에서 소비했던 것들이 전부 지금 다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겠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자녀를 둔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계약이 계속 연기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은 입장에서는 집에 좀 과자 같은 걸 좀 많이 사두게 되고, 또 그들이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실적을 보면은 매출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법인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9.9% 정도 지금 숫자가 나오는데 조금 작겠지만 이게 한 10%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중국법인이 지금 53% 증가를 했는데, 사실 저희는 중국이 지금 뭐 생산이나 물류가 2월에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200억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500억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자체가 소비자들이 이제 외식을 기피하면서 안에서 먹는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과자나 가공식품 쪽 증가가 나온다라는 게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중국의 좀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사실 이제 오리온은 다국적 제과 회사고 아무래도 생산 기지가 조금 동부나 북쪽에 좀 치우쳐 있어요. 근데 지금 우한은 중국 전역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제 굉장히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대전이나 세종시 정도에 위치한 데라서 공장들도 보통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고 물류센터도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오리온이 경쟁하고 있는 펩시, 그다음에 왕왕, 달리는 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펩시 같은 경우는 감자 스낵 레이스라는 브랜드를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요게 현재 이제 1위입니다. 마켓쉐어 1위고, 오리온의 이제 오감자나 스윙칩 같은 게 2등인데, 지금 이 펩시 제품이 많은 절반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우한에서 좀 생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한은 지금 아직까지도 공장 가동이 안 되면서 오리온이 지금 상대적으로 매대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과거 사드 때는 이제 오리온 수요는 과자 수요는 그대로인데 소비자들이 이제 한국 브랜드 외면하면서 그 빈자리를 펩시나 왕왕, 달리 같은 회사들이 이제 채워나갔다면 지금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는 증가했는데 지금
지금 펩시가 생산을 못 따라가고 있고 이제 왕왕이나 달리는 좀 로컬 업체 그러니까 TTB 비중이 커서 아무래도 회복 속도가 좀 더디거든요. 그래서 매대를 장악하는 속도가 오리온이 조금 빨라지면서 점유율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소비가 안 좋고 중국 소매 판매 1년 데이터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리온이 나름 이제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좀 주식이 되지 않았냐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10만 원을 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 이 국면이 지나간 이후에도 이 오리온의 주가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겠느냐. 네. 거기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오리온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소비가 어디서부터 언제 어떤 지역부터 먼저 회복이 될 거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코로나 19 피해를 먼저 본 국가가 회복의 순서에서도 좀 앞단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거의 올해 춘절쯤, 그러니까 구정쯤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회복이 빠를 겁니다. 그래서 뭐 3월이나 4월 정도에 저점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반등의 시점이 뭐 저희가 뭐 앞뒤로 뒤로 뭐 한두 달 정도는 밀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중국이 가장 먼저 반등을 하고 그 다음이 한국이고 가장 이제 늦게 영향을 받은 미국이 지금 이 세 개 국가가 지금 한 달 시차이기 때문에 뒤늦게 반등하는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중국 관련 소비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회복이 저희는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로나19가 완화되는 국면에서도 오리온이 어느 정도 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앞뒤로 조금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좀 가지고 있는 좀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최근에 그 이 코로나19에 대한 사실 중국하고 우리는 좀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나 네. 그 의심 환자 수라고 하죠. 뭐 보통 검사 진행자 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증감세가 꺾였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수치가 좀 둔화되거나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서요. 뭐 이제 글로벌 팬데믹으로 발전하면서 저희가 뭐 유럽이나 미국 쪽 걱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한국의 내수 소비 수요는 조금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빨리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리온이 좀 이제 앞단에서도 방어해 줄 수 있고 중국 소비가 돌아설 때도 좀 받쳐줄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MS 상승 가능성까지 붙었기 때문에 좀 수익률을 그럴수록 좀 내줄 수 있는 업체가 아닌가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좀 최근에 그 중국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좀 발주가 좀 나오는 그런 건 아직까지는 그 밝혀지지 않죠? 지금 사실 2월이 지금 주문량을 다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2월 10일부터 생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300억 정도 매출이 3월로 이연된 상태고요. 회사가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3월 매출이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소매 판매 데이터도 보면은 이제 전체 소매 판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 좋았는데 식품 쪽은 좀 괜찮았어요. 상대적으로는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식품이 이제 좀 필수 소비재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외식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서비스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재화 소비로 바뀌면서 이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